잠깐만요. 첫 판부터 뭔가 블라디미르의 느낌이 세게 난다. 자, 안녕하세요. 이번 판은 미드피들입니다. 가자. 수환사의 협곡에 오신 나이스. 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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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와, 근데 블라디가 생각보다 빡셌네? 내가 첫 판이라 그런가 왜 이렇게 힘들었지? 그러니까 내가 심리전에서 몇 번 진게 조금 컸던 것 같다, 그치? 근데 괜찮아요. 어차피 이래도 피들이 계속 이기는 구도기는 해. 이제 신발도 사가지고 더 견제 가능하거든요. 까비? 어? 잡았네? 이거 피만 좀 빼고 갈게요. 웅덩이까지 썼네? 여기 있다. 오케이. 나쁘진 않아. 나이스. 아니 근데 이거는 안 왔어도 안 죽긴 했을 것 같은데. 고맙네. 야, 이거 진짜 질리언 씨. 더블킬까지도 노려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쉽다. 아, 새끼야. 근데 잠깐만. 이거는 못 도망가겠다. 도망갈 수 있니? 못 도망가겠다.
나이스. 이게 문제야. 이제부터 내가 60초 동안 할 게 없어. 이제는 뭘 해야 하지?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저를 처치했습니다. 일단 난 죽고. 내 이름은 기리야. 와우, 나이스 문도. 어? 이야. 와, 좋았다. 리안드리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아쉽다. 이거 한 톤 뺐으면 좋았을 건데. 까비? 와, 이거 내마다. 하필 딱 와드 박혔나 보다. 아유, 아쉽다. 까비. 아, 이게 아기를 올렸어야 됐던 것 같아. 중요할 때마다 궁 5초, 10초 이렇게 모자라서 못 잡네. 나 딜 생각보다 많이 넣었네. 까비. 자, 안녕하세요. 이번 판은 리신 상대로 갈게요. 가자. 소환사의 협곡에 적을 처치했습니다.
기차를 처치해서. 이거는 왜 안 와줬을까? 몰라? 처형되었습니다. 아, 여진. 아니야, 잡은 게 어디야? 나 빼드. 되었었네. 어쩐지 뭔가 애들 움직임이 이상하더라. 근데 와드였는데도 당한 거면은 괜찮은데.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니야, 차라리 문도는 저렇게 해서 그냥 리신 위치 찾아주는 것만 해도 1인분 하는 거야. 그냥 죽지만 마. 내가 유충을 먹으면은 바텀이 조금 별로긴 한데. 뭐야? 아, 리신이 바텀에 있던 게 아니었네? 아, 얘가 왔었네. 까비? 야, 그래도 두 개 먹었으면은 사유충이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못 버티네. 어? 오, 야. 아이고, 끝났다. 파밍은 잘했으니까 랩차는 안 나서 다행인 건가? 정글만 랩차 있는 거면은 극복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요런 거 한 두 번 정도만 더 나오면은 가능하긴 하겠다.
그대를 향했습니다.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와, 궁각 진짜 더럽게 안 나온다. 와, 답답하다. 하나, 둘, 셋. 전장을 지키자.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저 끊겼어. 아까 어, 근데 이거 끝까지 가면은 될 것 같은데? 바로 가자. 와, 끝났다. 체제. 아들이 당했습니다. 속아서 하면 게임을 줘.